반갑습니다. 마이크 시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바깥에도 잘 들립니까? 지금 우리 영축산 통도사에 BTN 불교 방송이 와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BTN 영상 포교 후원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후원할 사람 박수 한번 쳐보세요. 21세기는 영상 포교가 그 어떠한 포교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BTN 직원들이 뒤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축산 통도사에 오신 모든 대중은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동참을 많이 하면 오후에 잘 찍어 줄 거고, 동참이 없으면 내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합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 하십시오. 불지종가 정멸보궁 통도총림 방장 원명대종사님 주지스님 향기향자 밭전자 영배 큰 스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모이게 해준 데 대한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주지 스님은 저하고 36년 전, 1979년도에 화엄살림을 같이 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마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괜찮습니까? 이 박수 소리 들어보니까 법문할 생각이 안 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세요. 낮과 밤은 다르지만 하루 안에 같이 있고 삶과 죽음 또한 무량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열반과 함께 하네.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청정한 업을 만들려고 합장하고 있습니다. 화엄경 살림, 설판 동참 인연으로 생명활동의 에너지를 잘 보충 충전하여 영가님들은 왕생극락하옵시고 동참대중들은 모든 소원 성취하여 상락아정의 행복한
생활의 만족감과 삶의 보람을 느끼며 건강하게 즐기면서 웃으며 살아가지다. 마하반야 바라미. 잘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나누어 드렸어요. 다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이 인쇄물을 읽으면 본문이요. 그러면 가지고 가면 집에서도 본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요? 네. 우리 향전 영배 주지스님과 79년도에 화엄살림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터득한 것이 본문은 그냥 하는 것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뭔가 본문 소재를 가지고 본문을 해야 되겠다. 원력을 세워서 제가 지금까지 법문하러 가면은 이 법문 자료를 가지고 가는 스님 중에 한 사람이 화엄살림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무슨 말을 할 때 꼭 적어서 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해 가셨으면은 자강스님 만난 인연 공덕이 더욱더 높아지리라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치세요. 올 영가님들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다 같이 법사가 되어야 됩니다. 혼자 하는 불교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BTN이 와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히 우리 향전 영배 스님이 오신 뒤로는 카메라가 억수로 많이 보입니다. 주지 스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주지 스님, 그래도 박수 받고 앉아있으면 됩니까? 일어나 보이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지.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날에 경봉대종상님이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이 화엄살림을 했어요. 그런데 노스님 말씀이 말이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영가들은 자기 자손들이 하는 말소리를 더 잘 알아듣는답니다. 그래서 염불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염불을 하면은 영가 대중이 제일 잘 알아듣고 법문도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법사에게 맡기지 말고 오늘 여러분들이 다 법사가 되어 여기 운집한 30만 영가 위를 천도를 잘 해가지고 앞으로 불국토의 인재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시도록 영가님들 잘 들으시라는 박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무 대 같이 해야지요. 나무 대방광 불자를 띄어야 돼요. 다시 나무 대방광 불화엄경 대는 넓고 넓어서 한계를 지울 수가 없으며 방은 바르고 바른 법으로서 자성을 가지며 광은 그 체에 칭합하여 두루하며 불은 깊고 깊은 미묘한 이치를 깨달으며 화는 만사만행의 공덕에 비유하며 경은 다함이 없는 샘물을 흐르게 하며 깊고 미묘한 뜻을 꿰며 끝없는
화음 회회를 보습하며 영원토록 항상한 법이 됨이니라. 잘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한 번 태어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몸에는 태어나서 살 때에 맺은 인연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은 또 인연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화엄살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함축하면 중중무진 연기가 화엄의 세계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해석한 것은 청량산 대화엄사 지자에 이응한 진관 스님의 해석을 인용했습니다. 예, 또 봉독합니다. 같이 하고 영가님들은 잘 들으세요. 화엄경 사국에 야마천궁 개참품 제20품에 탄어 대종사님의 색임입니다. 약인용요지 만일 어떤 사람이 삼세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할진된 응관법계성 응당법계성의 일체 유심조를 일체 모든 것을 오직 마음으로 만든 줄 관할지니라. 이 볼관자요,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은 마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화엄살림 대중의 생각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개송을 하고 남아미타불을 외우겠습니다. 두자 석자로 합니다. 약인 용요지 삼세 일체 불 응관 법계성 일체 유심조를 나무타불. 잘 하셨습니다. 이 일체가 내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유식 삼십송에도 나오고 성유식론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 덕송산에 살고 가신 망공 월자 면자 대종사님께서 금강산을 가셨어요. 여러분들 금강산 가봤습니까? 그 구령폭포 봤지요? 거기에 많은 화가와 시인들이 모여서 그림도 그리고 시도 짓는데 망공월면 스님 풍채가 거룩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떡 소매자락을 휘날리며 흰머리를 휘날리면서 가니까 대중들이 야 우리 저 스님 한번 골탕을 먹이보자. 요새 스님들은 무식하다 하더라. 저것끼리 그래 수작을 부리가지고 스님이 그 당도 하니까 스님 시 한 수 지어 주십시오 이라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가 시가 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씀 은자 변에 절사자 한 겁니다. 아 그래? 절에서 나온 말이 시구나. 오, 그러면 내가 잘 알지. 그래가지고 탁 붓을 잡고 쓰는데 따라서 외웁니다. 산무산. 산무산. 산이라 산이 없구나. 산이라 산이 없구나. 수무수. 수무수.
물이라 물이었구나. 월면과 내가 지나가다가 토금강이로다 금강산을 토해냈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스님들은 이 정도다 이거요. 스님들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는 거요. 아셨습니까? 그래가 절하다가 코가 깨진 사람이 27명이고 무릎 깬 사람이 32명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두 출가를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요새 뭐 한가롭게 살면서 나옹 해자근자 대종사님 보재존자의 글을 읽어봤는데 그 임종계 이 세상을 떠날 때 쓰신 개송이 있어요. 거기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따라 외워보세요. 78년 귀고향 78년 고향으로 내가 지금 돌아간다. 천지산하 진시방 산하 대지 온 우주가 내 고향이네. 찰찰진진 개하죠. 삼라만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구나. 두두물굴 본진향이로다. 이 모든 것이 본래 내 고향이네. 그러니 온 삼라만상 우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부처님이고 또한 내 아닌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 화엄살림을 하신 분들은 온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이런 법문인데 동의하시면 박수가 필요합니다. 박수 친 사람은 부처님입니다. 안 친 사람은 보살입니다. 예. 그러면은 개송을 하고 남아미탑을 또 하겠습니다. 78년 귀고향 천지 산하 진시방을 찰찰진진 개하죠. 두두 물물 본진향을 나무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 향전 영배스님하고 36년 전에 화엄살림 할 때는 요 밑에 사천왕 문 있는데 그 조그마한 집에서 했어요. 그때 남아미타불 소리보다 오늘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소리 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혀를 입 천장에 딱 붙이고 뛰면서 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래 그 소리가 다 죽은 뒤에 살아나는 방법으로 무후 우와이 미 또 혀를 입 천장에 붙이면서 뛰면서 다 아,
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화엄경에서 나온 게 가위바위보라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고 요거는 중생이고 이거는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 나무함이 탑을 할 때는 얼마나 자기가 뭉치느냐에 힘이 들어간 만큼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해요. 한번 시험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뛰면서 나 무 왜 이거를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불교를 믿으면은 팔자를 고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철학관에 가서 물으면은 팔자는 못 고친다, 팔자대로 살아야 된다 하지만은 부처님을 믿으면은 팔자를 고친다 이거요. 팔자를 고치는 걸 그러면 스님 증명을 해 주십시오. 바로 이거요. 아까 내가 이랬지요 이래? 이 팔자가 누분가 이가? 팔자가 누웠잖아요. 팔자가 누웠다는 건 이 표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한대라는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지? 앞으로 이렇게 해요. 설렁설렁 물같이 바람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지요? 불교는 쉬운 거예요. 어렵다고 하면 그건 법문 잘 못하는 사람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또 봉독을 하면 법문이 되고 영가님들은 듣고 업장을 소멸하고 원력을 세워서 극락세계 가십니다. 예, 그러면 또 봉독하겠습니다. 영가님 잘 들으소서. 불을 요지코자 하는 사람은 응당 법계성 위에 일체 차별이 모두 유심조인 줄 관할지니 견법이 곧 견불인 연고인이라. 아시지요? 법을 보는 것은 곧 부처님을 본다 이거요. 그래 하음살림에 오면 모두가 부처님이고 모두가 법사요. 여기 중생은 없는 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엄살림에 오게 된 데에 대한 아주 그 기쁜 마음을 아까 했지요. 네. 여러분들 삶과 죽음과 열반이 함께 한다고 했지요. 네. 그러니까 법을 본다는 것은 곧 부처님을 보는 것이고 법을 말하는 화엄살림 대중은 모두가 부처라는 거예요. 박수가 필요한 거라. 영배신님 쉬고 웃고 있다. 아, 그때 우리가 젊었잖아요, 신님. 안 그래요? 안 그러니까요? 웃는다. 자, 여러분들 또 밑에 줄을 하겠어요. 큰 소리로 봉독하고 영가님들 잘 들으소서. 법계성을 관여하면 진여문이요. 단자 무심거 유심조를 관하면은 생멸문이다 일념 만정거 한다 이런 법문이시다. 법계성 내가 마음을 관하게 되면은 그거는 어떤 거냐? 단자 무심거 무심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거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본래 부처 자리로 돌아간다. 이리고 또 일념 만년 거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생각 먹기에 달렸기 때문에 이 생각을 만년 동안 도를 닦는다 이거요. 그러면은 성불을 한다. 그래서 본래 성불한 자리가 있고 수행을 해서 구경 성불하는 부처가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본래 부처고 도를 닦아서 구경에 성불하는 것을 수행성불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고 또 가섭은 아난존자의 법을 전해서 12대에 이르러 마명존자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목을 한번 같이 봉독하고 영가님들 잘 들어서서 봉독합니다. 마명존자 전법 12대 대승 기실론을 지었어요. 1심 2문 3대 사신 오행 육자 나무아미타불. 이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그런 부처님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원래는 무량한 시간과 무량한 공간에 의지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어떤 고정된 그런 부처님으로 보지 말고 한량한 시간과 한량한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야만 유심 정토가 된다는 그런 법문입니다. 그러면은 일심에 대한 법문은 운문스님은 삼구법문을 통해서 함계근곤이라 해서요. 하늘과 땅을 상자에 담았다.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두 가지 대문이 열리는데 하나는 진여문과 생멸문이다. 진여문은 절단중유라 모든 흐름을 끊었다. 열반에 들었다. 그게 진여문이고 생멸문은 수파총랑이라 물결을 파도를 따라 물결이 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구법문이라는 것이 유명한 법문이에요. 그러면 뭐 중국 스님만 있고 우리나라 스님은 삼구법문이 없느냐? 우리 토암산 불국사의 조실로 계시던 월산대종사님도 이 삼구법문을 남겨놨습니다. 그 일구법문은 말이요, 분립, 나는 세우지 아니한다. 마음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여문에 가서는 불사, 이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멸문에 가서는 불휴, 쉬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문을 남기셨던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립니다. 박수 한 거 쳐야지 뭐 숨 돌릴 시간을 줘야지. 영가님들 잘 아셨습니까? 그 외에 많은 스님들도 이 삼구법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큰 스님들한테 가서 삼구법문을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야 어지간히 된 보살이 왔구나 일러주고 그냥 꿀먹은 법문이면 절이나 하고 봉투나 내밀면 이거는 잡아먹어도 괜찮구나 그런 보살이 되면 안 돼요. 화엄살림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절대로 중생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문이 있고 3대 최용상 요거는 요 설명이 있으니까 요걸 하기 전에 사신 네 가지 믿음이 있는데 나를 따라 한번 해봐요. 신근 그러니까 근본 자리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근본 자리가 마음이겠지요. 신불 부처님 공덕을 믿는다. 따라 한 사람은 100점이고 못한 사람도 80점은 줄게요. 신성 신성 신법 했어요? 신법 안 했지. 그러니까 나도 헷갈릴 때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좀 크게 따라하면 힘이 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법사가 죽어버려. 기가 차서 죽는 거라. 딴 게 아니고. 신법. 인과 법문을 믿는다. 신성. 화합과 청정한 대중을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네 가지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은 신심이 있어야 된다지요. 근데 오늘 신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지요? 신심은
부처님과 법가 스님들이 다 가고자 하는 곳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무게가 몇 건이냐고 묻는 그런 대중도 있긴 있어. 마음이 몇 건이야? 잘 한번 생각해 봐. 자기 업에 따라 근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행은 뭐 많이 아시죠? 이 앞으로 함살림에 십바람일이 나오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방편, 서원, 그 다음에 역, 정 말하자면 생명, 활동력, 기도력, 정진력, 그 다음에 일체종지거든요. 그래서 이 십바라미를 화음살림에서 닦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육자는 뭐냐? 나무아미타불 여섯 자다요. 이거는 무량한 시간과 무량한 공간을 말하는데, 오늘은 3대 몸과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일러요. 심체. 이거 봐, 또 같이 하자는데 또 널 따라 하려고. 그리 버릇이 이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오늘 부처락하고 법사락했는데 자기가 할 줄 알아야지 꼭 따라 하는데 섭이 대필이 있어. 이 버릇을 좀 확 고쳐버려. 여러분들은 뭐요? 나는 부처다. 중생이라 하면 그거는 암살림 안 한 사람이요. 당당하라 이 말이요. 아셨죠? 자, 봉독합니다. 심체, 마음, 불생, 불멸,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지혜, 열반, 중도, 태양, 심용, 생각, 생주이멸, 생기고 머물고 변하고 사라진다. 무상하다, 바람과 같다. 심상, 몸, 생로병사, 이루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무상하다, 구름과 같다. 오대양, 육대주, 성주괴공, 이루고, 머물고, 무너지고, 비어진다. 공, 지구와 허공, 연기법, 인연가보, 과거와 현재에서 만든 인연이 미래로 간다. 여기까지. 요 20자 안에 불교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만법 명일심이라 마음 한자에 5,400만자 내지 수억만자의 불법이 다 들어있다 하고, 그렇지만서도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자가 결국은 불교를 대표한다. 그래서 이 20자를 한번 외우고 나마미탑을 하고 또 읽겠습니다. 따라해요. 같이 해요. 영가님 잘 들으소서. 불생, 불멸, 생주, 이멸, 생로, 병사, 성주, 개공, 인연, 과보를 나.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90점밖에 안 됩니다. 더 잘합시다. 그래, 불교는 몇 자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한 자 안에 다 들어있다 이래야지. 마음 심자 안에 불교가 다 들어있고 나누자면은 20자로 다 답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 일러요. 무량한 시간과 무량한 공간 속에서 인연 따라 태어나고 인연 따라 죽어간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8,000번이나 음력이 아닌 원력으로 전생하여
승도하시였다. 여러분들 이건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통도사에서는 동짓달 한 달 화엄 살림을 하고 섣달 초하루부터 초 여덟 날까지 용맹정진을 해서 모두 다 구경각을 성취하는 법회를 열고 있는데 지금 40여 회가 되었어요. 이러한 한 달 공부를 뒤로 미루고 이 화엄 살림을 위해서 정진을 하고 계시는 우리 통도사 주지 스님과 모든 스님들에게 감사의 박수가 꼭 필요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성불을 미루고 우리를 도우고 계신 스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 잘못하면 큰일 나요. 화엄 살림 때 보면 들어 그런 일이 있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몇 번 나고 죽었어요? 8천 번이나 나고 죽으면서 음력을 소멸하고 원력으로 보살도를 닦고 구경에 성불하셨다. 그래서 지금 통도사에 정골사리로 와서 계시지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가 와 계신다 해서 여기를 뭐라 하지요? 정멸보궁. 그래가지고 내가 향전 영배신님한테 전화할 때는 불지종가 정멸보궁 통도총님 주지 향전 영배신 그만하고요 그만하고요. 얼마나 자랑스럽나 이거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불기를 다른 성인들처럼 태어난 날로부터 안 합니다. 부처님은 임멸하신 날로부터 불기를 씁니다. 다르지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날로부터 2015년 이래 쓰지요? 우리 부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2559년이지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되지. 한 500년 이상 차이가 나지. 그런데 뭐 일설에는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은 부처님을 믿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환생을 해가지고 이런 종교도 만들고 저런 종교도 만들고 교주가 되었답니다. 박수가 필요한 거라. 그래서 왜 이 불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정멸보궁에 있는 부처님 정골사리가 불기 5천년 되는 해에 자력으로 인도 붓다가야에 가서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고 설법을 하신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를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어떤 성인이 이 땅에 곧 오실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불기 5천년 되는데 사리가 흩어진 사리가 모여서 부처님 몸을 이루고 설법을 한다. 거기에서 다 파생된 이야기더라. 고마운 박수 땅을 쳐야지. 박수도 못 주는 사람이 많나. 그런데 지금 2400년이 남았습니다. 2400년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80살씩 살다 죽으면은 30분만 나고 죽으면은 부처님 인도 부타가야에 여통도사 있는 사리가 가서 몸을 이룰 때 우리가 거기에 가서 법문을 자강신님한테 듣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들을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보살도를 닦고 30분만 윤회를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 불기 5천년 되는 해에 여기 모인 대중은 다 인도 부타가야 깨닫고 떠난 그 자리에 모이기를 서원하는 박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엄살림에 오신 영가님들은 멀리 가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신도님들 따라가서 적당하게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 윤회를 하다 되니까 영가님들 왜든지 함살림 끝나거들랑 빨리 속항 사바해서 사람 몸 서른 분만 받고 부처님 5000년 때 설법하는 그 부탁하야에 우리 다 같이 동참 대중이 되겠다는 서원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자,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용맥 열의 묘리, 열의 미묘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가? 상제 일념지 중 항상 한 생각 제80 정 가운데 있어요. 지공화상의 대승 찬송에 나오는 그리고 화엄경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엄경 십지품에 나오는데 읽어봐요. 단능 일념 기무념 다만능이 한 생각을 생각 없는 대로 돌아가면 고보비로 정상행이라 비로자나 부처님의 정상 위로 걸어가미로다. 이 답의문에 보면은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개송을 하고 남마음에 답을 하겠습니다. 용맥열의 묘리 상제 일념지 중 단능 일념 기무념 고보비로 정상 행을 나무 나옹 해근 보제존자의 여러분들 이 법문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법문이지요. 나옹존자께서 황정산 대응사 원통암에서 읊은 시예요. 큰 소리로 합니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산락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흘러가는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곧 변한다는 것이다. 모든 행을 무상한 줄 알고 삽시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뒤에 생각합시다. 모든 법은 무아입니다. 죄행 무상 제법 무아. 영각 그대로 내버려 둬. 얼추 그대로 내버려 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화엄살림 대법회에 남은 후인 양공 성민 영가께서 오늘 49일째 제랍니다. 참 돌아가시도 잘 돌아가셨지요? 왜 이 화엄살림 법회에 동참해서 49제를 지내라고 이렇게 날짜를 잘 맞춰가지고 오늘 또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49제를 지내게 돼서 여러분들 영가도 여기다 모셔놨지 않습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 영가를 여러분들의 영가와 함께 이 법문을 좀 해달라고 우리 향산 영배씨님이 그랬는데 스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닌가 봐요. 또 시구고 많은 거라. 근데 여기에서 기가 차는 거야. 그러면 상례 소청
영축산 통도사 을미년 통지딸 조설 하음살림 설판동 참대중 지신봉의 상세선망부모 초고조비 누대종신재영속백 참회질손등 이망연자 각열이 열명 영가 성 불실력 내향단 영가법문 수첨 법공 의원 부산 해운대구 일동 현대 베네시티 이동 1801호 거주 행실인 청신여송경자 애제복이 행현여 양은아 양경아 양승아 지신복이 행효스랑 혼민규 강지만 이완 지신복이 행효외손 홍석빈 홍은채 강민재 이세인 등 지신복이 선망애인 남은 우인 양공 성민영가 선망 음부 남은 우인 양공 성민영가 선망 조부 남은 후인 양공 성민영가 등 영가 위주복이 상세 선망 조고조비 누대종 진이망연자 각열이 열명 영가 어군 도량내외 동상동하 유유무유 일체혼 제여영리 열명영가 시심제청 시심제 수 생시적적 불수 생 사거당당 불수사를 나 생사거래 무관습하여 심체 당당 제목전을 나 무 제가 먼저 외우면은 따라 외우세요. 태어날 때도, 따라 태어나지 아니했고, 죽어갈 때도, 따라 죽지 않는 것이 또다.
태어나고 죽고, 가고 오매 상관하지 아니한 물건이 있으니, 심체는 당당하여 우리 눈앞에 있도다. 영가님들이시여, 잘 보고 듣습니까? 영가님들이시여, 잘 보고 잘 듣습니까?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시신모. 잘 아셨습니까? 스가모니 부처님은 사대문을 통하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수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셨습니다. 그 뒤로부터 의심이 생겨서 도저히 왕궁에 머물지 못하고 존경하는 부모와 백성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출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정진하던 끝에 샛별을 보는 순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통도사에서는 동짓딸을 공부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섣달 초하로부터 초여드레를 용맹정진하는 기간으로 삼아 생로병사의 도리를 해결하려는 수행정진을 하는 으뜸가는 도량으로 지금까지 화엄살림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하고자 하는데 잘 들으시겠습니까? 합장을 하시고 따라 외우기시 바랍니다. 죽을 때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으면 범부각입니다. 몸에 병이 들 때 병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으면 상사각입니다. 늙을 때 늙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으면 수분각입니다. 태어날 때 태어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으면 구경각입니다. 현전 대중과 영가 대중과 남은 후인 양공 성민 영가시여, 좀 깁니까? 내가 돌았구만. 잘 아시겠습니까 이거요? 아는 사람 누가 일어나서 한마디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죽을 때 죽지 않는 것이 있다. 이내 몸은 흙이 되도 몸을 운전하고 다니던 영관은 마음은 영원하네. 이내 몸은 흙이 되도 마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또 따라 한번 외웁니다. 병들 때 병들지 않는 것이 있다. 시계는 시간을 재는 기계이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세월은 고장도 없네. 박수 따가 쳐야 해. 늙을 때 늙지 않는 것이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파사이광에게 대왕이시여 간지스강을 봤습니까? 조모님과 같이 10살 때 봤습니다. 30살 때도 봤습니다. 64살 때도 봤습니다. 어찌하였습니까? 내 몸은 늙어가도 보는 마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성불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 함살림에 성불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우리 종정 예하이시고 팔공총림 방장이신 진재법재원자 대종사님의 하두 법문이 미국에서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 교회에서 이성만 박사가 불교를 믿는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종교를 개종한 그 자리에서 법문했고 지난해 광화문에서도 법문하셨지요?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따라 외워보세요. 부모님에게 임원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부모님에게 임원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합장하시오. 따라 외우세요. 부정하면 불행하고, 긍정하면 행복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거, 태어나고 죽는 일과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짓고 내가 받네. 음력을 버리고 원력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생명활동의 에너지를 화음살림에서 잘 보충합시다. 영가님은 왕생극락
현전 대중 소원 성취. 상락 아정의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 사라지이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큰 소리로 마하 반야 바라밀. 오전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무 영산